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합격! 이게 뭐라고? 합격! 안녕하세요. 예, 저희 자연생태보건기사 산업기사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환경생태론 첫 과목부터 시작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의 이제 수업 방식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이러한 형식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다루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좀 알아두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지 않은 것들은 제가 여기는 제가 정리했으니까 한번 같이 봐두세요 라든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정리하시고요. 또 교재에 있는 내용을 모두 정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 중요 포인트만을 제가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색깔별로 나타내거나 줄을 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자세히 알아두어야 한다. 그죠? 잘 기출되는 문제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내용은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계속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없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를 한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굳이 또 이제 다 적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 뒤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 기출 문제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실 거예요, 문제들을. 그래서 그런 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이제 기출에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받으시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두세요라는 것들은 정리를 해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저희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환경생태론이라는 첫 과목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 먼저 제 1장 우리가 환경생태에 관해서 알려면 가장 먼저 뭐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생태계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그래서 교재는 이제 생태계의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태계의 정의를 정리를 해보았어요. 생태계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이다 라고 해서 생태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생물들과 또 그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 환경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굉장히 복잡다단한 체계, 그러한 것을 우리는 바로 생태계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생태계는 생물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물적, 비생물적 요소들을 모두 말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태계란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보시고요. 저희는 그래서 생태계의 구조, 이제 교재는 생태계의 구조서부터 시작이 되죠. 잠시 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제 1장에서 생태계 공통이라고 되어 있죠. 교재에도 1장의 제목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밑으로 이제 제 1절 또는 1 그냥 1번 또는 뭐 가로 1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런 것들을 뭐 가로 1번 또는 1번 이런 식으로 형식으로 하지 않고요. 제가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 중요하다고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만 이렇게 네모 표시를 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번호와 교재에 있는 번호와는 상관이 없이 무조건 이렇게 정리한다라는 거. 어쨌든 교재 내용을 순차적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보기에 전혀 문제는 없죠. 자, 그래서 어쨌든 생태계의 구조,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제 생태계에서 생태계의 구조에서 저희는 1절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서 첫 번째 생태계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생태계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생태계는 생물적인 구성 요소와 비생물적인 구성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저희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의 이런 구성 요소, 각각의 구성 요소를 묻는 문제들이 종종 잘 나오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자, 생물적 요소, 우리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먹이 피라미드, 먹이 연쇄, 먹이 그물이라는 것 말을 들어보셨죠. 그렇죠? 어떤 생물들 간에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속했던 바로 생물적인 요소가 그것에 속했던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것이 생물적인 요소가 생태계에는 이것이다. 그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생물적 요소이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생산자가 누구이냐? 말 그대로 어떠한 유기물을 생산한다 해서 생산자예요. 저희가 생산자의 대부분은 누구냐면 바로 녹색 식물이에요. 왜냐하면 녹색 식물은 무엇을 한다? 바로 광합성을 한다. 녹색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비데너지를 이용해서, 그렇죠? 비데너지를 이용해서 그것에 어떤 탄수화물과 같은 어떤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거죠. 녹색 식물이. 그래서 그러한 녹색 식물을 포함한 뭐 다른 여타 어떠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러한 우리
그러한 생물을 우리는 바로 생산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유기화합물을 생성을 한다. 그래서 이런 그 무기물 형태의 에너지가 유기물 형태의 에너지로 처음 바뀌는 것이 바로 이 생산자를 통해서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기화합물을 합성한다. 대부분은 뭐라고요? 녹색 식물이다. 그래서 얘네는 스스로 영양을 만들어낸다. 스스로 유기물의 영양을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독립 영양 생물이다라고 부르게 돼요. 녹색 식물 즉 생산자는 뭐다, 여러분? 독립 영양 생물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생산자를 거쳐서 그 다음 뭐 소비자 위의 단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생산자가 만들어낸 유기물들을 먹고 살아가는 생물. 그래서 소비자에는 저희가 제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등등 있었습니다.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또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런 초식 그 녹색 식물을 먹고 사는 건 초식 동물이 되겠고, 그것이 1차 소비자. 초식 동물을 먹고 사는 육식 동물이 바로 2차 소비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초식 육식 동물 등에 얘네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종속 영양 생물이다. 얘네는 스스로 이러한 유기물이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얘네는 종속적으로 영양을 말 그대로 누가 만들어낸 영양을 섭취한다. 그렇죠. 생산자가 만들어낸 영양을 섭취한다 하여서 종속 영양 생물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런 종속 그 육식 동물을 거쳐서 분해자. 분해자라는 것은 이런 생산자나 소비자가 소비자의 어떤 사체나 또는 배설물 또는 노폐물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분해시킨다 해서 분해자죠. 분해시켜서 얘는 반대로 이러한 유기물들을 어떻게 만든다? 바로 무기물로 환원을 시킨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분해자이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우리가 흙으로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분해자이죠. 그래서 분해자에는 각종 세균이라든지 곰팡이. 근데 이것도 이제 뭐 분해자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죠. 근데 세균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박테리아로 나오면 또 이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 계시죠. 세균은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안 썼습니다만 박테리아. 곰팡이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진균이에서 이름이 뭐 진균이나 박테리아 등으로도 나올 수가 있죠. 이런 것들도 얘도 마찬가지 뭐예요? 종속 영양 생물이다. 스스로 어떠한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는 없고 이러한 소비자나 또는 생산자가 만들어낸 영양을 섭취한다 해서 종속 영양 생물이다 라고 또한 굉장히 극히 작기 때문에 미세 소비자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생물적 요소,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생물적 요소가 되겠고요. 그럼 비생물적 요소에는 무엇이 있겠나? 우리 그 생태계를 꼭 생태계는 생물적 요소만이 아니라 기후라든지 토양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요소들도 모두 뭐예요? 생태계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무기물 탄소, 산소, 물, 뭐 이산화탄소, 그쵸? 여기는 탄소, 이건 질소죠. 탄소, 질소, 이산화탄소, 물 이런 것들이 무기물도 다 그 생태계라는 요소에 들어간다. 또 유기화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부식질 뭐 이런 것들 모두 또 물리적 요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공기라든지 온도라든지 습도, 기후 이런 것들도 다 모두 생태계의 구성 요소이다. 그래서 생태계의 구성 요소 묻는 문제가 제가 말했죠?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각각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생물적 요소에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에 대한 먹이, 그물, 먹이, 연쇄는 뒤에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저희가 이제 생태계의 기능 가기 전에 이제 교재에 보시면 생태계의 구조 그래서 표를 만들어 두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을 잘 또 봐두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설명한 부분을 다 여기 넣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생태계는 생물적 부분 또 비생물적 부분 있죠. 비생물적 부분은 무기 환경이다. 그렇죠? 생물적 부분은 생물 군집이다. 해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어요. 그리고 생산자에는 광합성 식물 즉 녹색 식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거의 대부분은 생산자가 녹색 식물이긴 하나 꼭 녹색 식물 많이 어떠한 유기물을 만드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저 그 밑에 보시면 화학합성 식물에서 화학합성 세균이라는 것이 있죠. 녹색 식물 외에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생물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다 모두 생산자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소비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분해자에는 미생물 등이 있겠고요. 비생물적에는 매질이라는 것이 있죠. 매개하다요. 매개하는 물질이다. 그렇죠? 어떤 파장이나 파동 이런 것을 매개하는 물질이다라고 해서 그런 것에는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토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매개하는 물질이다. 이러한 에너지를 매개하는 물질이다 해서 매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밑에 기질이라고 되어 있죠. 기반이 되는 이런 무생물적, 비생물적 그 비생물적 부분의 구성 요소에 어떤 기반이 되어지는 물질이다 해서 기질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질 암석, 자갈, 모래, 흙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물질 대사
재료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교재 내용 보시고 이렇게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생태계의 기능이라는 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생태계의 기능적 구성 요소이다라고 해서 문제도 좀잘 나오죠. 이렇게. 아, 잘 나온다기보다 이것도 간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기능적 구성 요소. 자, 에너지 회로 역할을 한다. 초식 회로와 유기물 잔재 회로라고 그랬죠. 그 에너지 회로라는 것은 어쨌든 처음에 저희가 그 생산자, 지금 녹색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광합성 할때 뭐예요? 빛에너지를 이용하죠. 처음에 그 무기물 형태의 빛 에너지를 어떠한 유기물 형태로 바꿔주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그렇게 유기물로, 에너지가 그대로 있긴 하지만 에너지는 어떻게 형태를 바꾸면서 다른 형태를 바꾸면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의 어떤 순환의 회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이다? 이런 생태계다. 그렇죠? 생태계에서 에너지가 형태를 바꾸면서 움직여가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회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먹이사슬,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피식자 포식자의 관계, 그런 것들의 먹이사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시공간적 다양성,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다. 뭐 이거는 그냥 여러분 내용 읽어보시면 돼요. 쭉 설명을 빨리 드릴게요. 영양 섬유의 순환, 이래서 처음에 이런 생산자가 만들어낸 그런 유기물을 가지고 그 유기물이 그 식물이 가능한,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의 어떤 염류가 됩니다. 그 이온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염류들이 이런 영양을 가진 어떠한 염류들이라 해서 영양을 가진, 이게 영양 성분이다라고 해서 영양 염류라고 부릅니다.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순환은, 이런 화학 원소들의 순환은 순환 또한 생태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이제 뒤에서 잠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달과 진화. 뭐 발달과 진화, 이 생태계는 굉장히 균형 잡힌 상태로 발달과 진화를 늘 하고 있다. 그렇죠? 늘 가만히 있진 않아요. 그렇죠? 제어라는 것은 생태계는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유지한다? 항상성을 항상 유지한다. 대단히 안정이 되면서 항상성을 유지하게 된다 해서, 항상성에는 외부의 변화가 있어도 생태계 자체 내에서는 그 상태, 그 능력을 그대로 평형 상태로 유지하기려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바로 항상성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에서, 항상성의 정의도 제가 요거 하나 적어 놓았죠. 그래서 항상성의 정의는 뭐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내용은 아실 것 같습니다만, 요 항상성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문제 간간이 나왔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생태계의 기능 또는 기능적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교재에 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먹이사슬 단계별 주요 에너지, 그래서 또 표가 있죠. 그표 한번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먹이사슬 단계가 나오죠. 광합성 생물 1차 생산자, 그리고 초식동물, 육식동물, 잡식동물에서 1차, 2차, 3차 소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것에는 요런 게 있다라는 거.